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비서 다드림의 김소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때론 위기라는 게 찾아옵니다. 우리 회사에 위기라는 게 찾아왔을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위기 상황 때 회사를 어떻게 홍보해야 하는지 저희 다드림 뉴스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 지금 시작합니다. 박근우 커뮤니케이션 대표 박근우라고 합니다. 기업 회장이 뭐 야구공을 구타를 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결국 위기 관리는 초기에 승부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퇴파업과 즉시 사과가 필요하고요. CEO가 사과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위기관리 대응팀을 즉시 가동을 해서 빨리 대응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를 해서 안심을 시켜주는 일. 이런 3단계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관리 시의 최고 책임자는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다. 홍보 책임자다. 거기에 진두지휘가 일어나야지 CEO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의 위기관리 팀의 구성원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최고 경영자도. 그래서 내부부터 다지는 게 우선 위기관리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평상시에 이제 블로그라든가 트위터라든가 다양한 SNS 활동을 통해서 나를 신뢰하는 서포터즈, 네티즌들을 많이 만들어두면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기에는 이제 사실 스토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휴머니즘을 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비행기 추락사고가 났는데 이 구조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쓰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아, 사고 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자. 오히려 기득기는 넘어가야 되는데 아, 이건 문제, 원인이 뭐고 우리 게 잘못이 없어.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벌써 초기 단계부터 실패하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기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피하려고 보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이렇게 됨으로써 더 공경에 처한 일이 많은데요. 지금은 모든 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 위기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대응을 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좀 정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기업이나 이제 그런 기관들이 위기에 대해서 이제 기회로까지 생각 못한 것 같은데요. 위기는 기회다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소영이가 알려드리는 내 손안의 정책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먼저 6월 11일 날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을 개발해낸 글로벌한 기업이죠. 스마일게이트. 스마일게이트와 중소기업청이 300억 원의 청년 창업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사진으로 자세히 볼까요? 지난 카카오 펀드에 이어 두 번째 민간 공동 펀드인데요. 특히 스마일게이트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운영해 연간 10여 개의 창업팀을 발굴하고 성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부분을 지원합니다. 또한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창업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도 돕기로 했습니다. 성공한 선배 창업가가 후배 기업의 육성을 위해 투자한 이번 펀드가 좋은 결실이 되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홍보나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기업이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7월 1일을 주목해주세요. 정부가 홍보방송을 제작해서 송출까지 도와드립니다. 중소기업청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면 그 대상이 되실 수 있는데요. 기업의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방송 제작물 그리고 캠페인 영상을 직접 제작을 하고요. 희망복지 방송을 통해서 송출까지 해드립니다. 기업의 부담은 없으니까요. 마음껏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은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휴가 가시겠죠? 그러면 열심히 휴가 계획도 짜셔야겠네요. 그런 계획들 저희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2주 후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행복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